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 삼성전자, LG화학,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5년 전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자, 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삼성전자 5년 그래프를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5년 전에가 2016년 4월 8일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가격이 24,920원, 2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4월 2일 날 84,800원. 5년 전에 몰빵하고 기다렸으면 수익률이 249%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정을 그렇게 해봤어요. 5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제가 거보니까 최하단 24,920원에서 84,800원에 이 중간값이 56,000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분할 매수를 했으면 5년 전부터 현재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51%입니다, 여러분. 예, 최근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좋겠죠, 셀트리온보다. 근데 우리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1, 2년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이 타임프레임을 줬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삼성전자를 5년 전에 시초가에 잡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250% 정도 수익이 났고, 분할 매수했을 때는 51%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LG화학 한번 볼게요. LG화학은 5년 전에 319,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몰빵을 해서 이 횡보하는 2020년 초반까지 가지고 있다, 2021년 지난 금요일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159%예요. 지금 5년 동안 횡보하는 기간 동안 계속 분할 매수 같이 했다고 하면 이것도 평균값이 57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익률이 45%예요. 삼성전자가 5년 동안 분할 매수했을 때 51%, LG화학이 45%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5년 전 4월 8일 날 10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1000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32만 5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전 4월 8일 날 한 번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률이 216%. 근데 5년 동안 분할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면 중간값이 20만원입니다, 여러분. 수익률은 60%. 여기까지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시초가 매수했을 때 249%, 분할 매수했을 때 51%, LG화학이 159%, 45%, 셀트리온이 216%, 60%. 그래도 셀트리온이 가장 낫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지난 5년의 이 실적이나 실제 주가는 이런데 향후 5년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을 아시잖아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허가 및 상업화된 제품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G,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거기에 레키로나주까지 총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현실화될 종목들이 CTP16, CTP39, CTP43, CTP41, CTP42 이렇게 5개의 지금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각각을 한번 보면 CTP16은 로우슈에서 개발한 아바스틴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이건 대장암입니다, 적응증이. CTP16은 아바스틴 로슈에서 만든 대장암 적응증에 관련된 거요. 지금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CTP39 졸레오 제넨텍에서 만든 오리지널 의약품이고요. 요거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에 적용하는 의약품이고요. 글로벌 임상 3상을 게시했습니다. CTP43
요거는 존슨 앤 존슨에서 만든 스텔라라 자가 면역 질환제입니다. 요것도 임상 3상을 개시를 했고요. CTP41 요거는 암젠에서 만든 프롤리아 이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골다공증에 관련된 거는 골다공증의 그 치료약이고요. 요것도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CTP42 아일리아고요. 요거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리제네레론 황반변성에 적응하는 거고 이것도 임상 3상을 개시를 했고 최근에 FDA 임상 3상 승인이 난 걸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죠?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5개가 있어요. 기존에 6개 제품이 상업화를 해서 지금 출시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 5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계 매출액이 79억 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CTP39 졸레어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 매출을 기록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30억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TP43 스텔라라 존슨앤존슨에서 하는 요거는 시장이 얼만큼 있냐면 지금 63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 그 다음에 CTP41 프롤리아. 이 프롤리아는 암젠에서 아까 오리지널 의약품이 암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프롤리아는 지금 46억 불. 이것도 한 우리 돈으로 5조 정도. CTP42 아일리아.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7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그렇게 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있는 이 5개의 의약품의 시장이 여러분 300억 불입니다. 300억 불. 우리 돈으로 33조. 이 33조 시장에 향후 5년 안에 제품이 하나씩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게 6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5년에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리가 서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년도 세계 10대 제약사에 진출하는데 정말 강력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EMA나 FDA에 승인 신청을 해서 실패한 의약품이 바이오시밀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랬죠. 레키로나주 CTP59 치료제도 반신반의 했어요. 야, EMA에서 승인해주겠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경증 환자한테 안 되고 컨디션 달아서 중증 환자 60세 이상 중증으로 움직일 확률이 큰 환자들한테만 쓰라고 이렇게 해서 비아냥적인 논조가 많았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향후 5년 후에 파이프라인까지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 데까지 다 일일 속속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혀 흔들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열을 단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제가 어저께 에비타로 해서 산정을 해드리긴 했었지만 우리가 향후 5년 후에 새로운 시장의 마켓 밸류가 300억 불 우리 돈으로 33조의 시장을 추가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훌륭한 회사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회사의 공장 증설 현황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향후 출시될 제품군에 최적화된 3공장 신설로 안정적인 캐파시티 확보를 노력하겠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6만 리터 3공장 신설까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1공장 처음에 5만 리터짜리인데 5만 리터 증설해서 10만 리터죠. 2공장 9만 리터입니다. 그래서 19만 리터. 그리고 우리가 CMO 주는 거 아시고 있죠 여러분. 론자의 CMO 요게 8만 리터입니다. 8만 리터. 그래서 총 27만 리터. 여기에 3공장 신설을 하면 총 33만 리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고 있죠. 중장기 증설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우성 부회장님께서 중국의 사장급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우한에 10만 리터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증설을 하기로 한 거를 지금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이
CTP 59. 오늘 뭐 내일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셀트리온에 몰빵 투자해도 문제 없다. 단 시계열을 좀 길게 늘려서 미니멈 5년 정도를 보시면 우리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또 생산 공장 증설 현황을 참고했었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대되는 것은 100% 확실하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